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배운 싱글 스트로크 스트로크를 필인으로서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다양한 필인 패턴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주의하실 점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공통된 주의사항이 있는데 헤드 가운데 때리기 그리고 손목으로 시원시원하게 충분한 힘으로 통소리를 뽑아낸다고 하죠. 뚱뚱 통소리가 뚱뚱 이렇게 헤드만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통까지 울릴 정도로 약간 시원시원하게 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패턴은요 4분 음표로 필인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필인이죠. R, L, R, L 4분 음표로 스네어 드럼에 때리는 간단한 필인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탐으로 돌려서 스네어, 탐, 두 번째, 플러 탐, 꽝. 간단하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탐, 첫 번째 탐, 두 번째 플로어 탐. 네, 물론 R, L, R, L 이렇게 해도 되는데 R, L, R, R 이렇게 하면 좀 더 쉽죠?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8분 음표로 또 필인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필인, 그리고 4박자 필인이죠. 스네어 드럼에 8번. R, L, R, L, R, L, R, L, 1. 간단하죠? 자, 그 다음은 한 박자씩 R, L, R, L, R, L, R, L 하면 네 박자죠. 1 1 and 2 and 3 and 4 and 1.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16비트로 4박을 가득 채우는 필인입니다. 1E and a, 2E and a, 3E and a, 4E and a. 1, 2, 3, 4, 하나. 스네어 드럼 4번, R, L, R, L, 그 다음에 첫 번째 탐, 미들 탐, 플로어 탐, 그리고 크래싱벌 딱 하고 리듬 돌아오는 패턴이죠.
세 마디 리듬,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부터 원에 짜가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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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가짜가. 네, 그 네 마디 패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패턴은요, 스네어 드럼의 세 박자 원, 투, 쓰리, 쓰리 엔다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 이, 엔다, 포, 이, 엔다. 스네어 첫 번째 타임 플로, 플로, 원, 투, 쓰리, 포, 이, 엔다, 원. 네, 이런 패턴입니다. 자, 다음 패턴은요, 네 마디 싱글 스트로크를 연주를 하는데 베이스 드럼을 같이 추가하는 패턴입니다. 많이 연주를 했었죠? 1, 2, 3, 4, 스네어 드럼에 16번 하고 그 다음에 1, 이런 패턴이요. 자, 이번에는 스네어 드럼의 두 박자 원, 투, 그리고 두 번씩 원, 쓰리, 이, 엔다, 포, 이, 엔다, 원. 자, 이번 패턴은 한 박자씩 탐으로 스네어로 옮기는데, 스네어 첫 번째 탐, 스네어 플로어 탐, 네 번씩 원. 자, 이번에는 스네어 드럼 두 박자 원, 투, 그 다음에 탐 한 박자 쓰리 엔다, 포, 이, 엔다. 다시 원, 투, 쓰리, 포, 이, 엔다, 원. 자, 헤드 가운데 손목으로 힘있고 분명하고 또렷하게, 네, 기억하셔서 주의 깊게 연주하시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탐 순서들, 그런 것들 이렇게 무조건 달달 외울 필요는 전혀 없는데, 다만 1연음, 2연음, 4연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드럼 안에서 왔다 갔다 연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주하시면 됩니다. 한 마디 안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스트로크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연습도 좀 많이 충분히 해주시고,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